아시아 한류 열풍의 중심, 아시아의 귀여운 프린스 장근석 씨. 누나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리틀 소지섭 유승호 씨.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바로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운 아역스타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닮은 듯 또 다른 두 사람의 매력 대결, 지금 시작해볼까요? 아역 시절 깜찍한 매력으로 누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승호, 장근석 씨. 그대로만 잘하다오. 여성 팬들의 소망대로 딱 그대로 훈훈하게 성장. 이제는 어엿한 남자가 되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여성 팬들의 사랑까지 접수한 잘 자라도 너무 잘 자란 두 남자. 유승호, 장근석 씨의 매력 비교 지금 들어갑니다. 2000년 드라마 가시고기로 데뷔한 유승호 씨인데요.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게 된 건 영화 집으로를 통해서였죠. 그래, 조금만, 조금만 자르했잖아. 누가 여기까지 자르래? 엄마 손에 이끌려 시골 외할머니 집에 맡겨진 개구장이 아이 역을 맡아 활약한 유승호 씨. 이후 자폐 아동 역할 등 다양한 연기 활동을 통해 연기 잘하는 귀여운 아역 배우로 사랑을 받았었지요. 내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하고 말지. 당신 같은 사람 도움 천 원 한 장 받기 싫어.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꼬마일 것만 같았던 집적대지 좀 마. 유승호 씨, 이제는 꼬마가 아니에요. 훌쩍 자란 모습으로 성장. 누나 팬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국민 남동생으로 자리 잡았었네요. 한없이 너무 좋죠. 감사하고. 근데 그런 수식어가 붙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유승호 씨보다 조금 더 일찍 국민 남동생 타이틀을 달았던 연기자 장근석 씨. 어머, 통통했네요. 6살 어린 나이에 아동복 모델로 연예계 데뷔한 장근석 씨. 깜찍하고 귀여운 외모는 기본. 장관아버지, 어제 들어온 차요. 어린아이답지 않은 완벽한 연기력으로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죠. 제가 고쳐야 될 게 뭐고 뭐가 어색했는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지나간 작품들을 계속 보는데, 뭐가 부족했고 또 뭐가 더 첨가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메모를 해요, 저는. 네, 찍는 순서. 그리고 배우 세 장근석 씨 어린 시절 연기 보면 어떤가요? 네, 손발이 오그라든다. 손발이 오그라든다고요? 아우! 풋풋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 훌쩍 성장한 모습을 선보이며 여심을 사로잡는 두 남자. 이제는 성인 연기자의 길로 접어섰는데요. 자, 성인 연기자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죠. 키스 씬에도 당당히 도전했습니다. 연상의 여배우들과 자주 호흡을 맞추어온 장근석 씨. 드라마 황진예에서는 8살 연상의 하지원 씨의 첫사랑으로, 성유리 씨와의 애틋한 키스 씬으로 화제를 모으며 많은 남성분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기도 했는데요. 또한 동갑내기 연기자 문근영 씨와의 달콤한 키스 씬까지. 어느새 어엿한 남자로 성장한 근석 씨의 키스 씬 퍼레이드.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자, 그렇다면 유승호 씨의 키스 씬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 이렇게 입을 맞추나요? 키스 씬은 아닌 것 같고요. 좀 풋풋한 뽀뽀 씬 같습니다. 유승호 씨, 어땠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요. 키스가 아니라 뽀뽀입니다. 입이 이렇게 살짝 움직였는데요. 그거는 그냥 뭐 키스를 모방한 그냥 입의 오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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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대 키스는 안 했습니다. 그냥 뽀뽀고요. 뭐 느낌은 어떻게. 연기 외에 다른 매력 대결은 어떨까요? 다재다능한 두 사람, 연기는 기본이고요. 노래와 춤에도 특출한 재능을 선보였는데요. 아우, 장근석 씨 멋있어요. 가수 못지않은 수준급의 노래 실력의 장근석 씨. 지금 당장 가수로 데뷔해도 손색이 없지요.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유승호 씨는 댄스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요. CF를 통해 공개된 유승호 씨의 댄스는 아직 조금 어설픈 것 같죠? 제가 원래 춤을 잘 못 추거든요. 춤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온몸에 막대기가 있는 것처럼. 자, 두 사람 마지막 대결. 잘 자라줘서 고마운 두 사람의 매력 대결 들어갑니다. 강한 남자의 모습은 물론이고요. 와, 나 여심을 훌리는 싱그러운 미소까지. 유승호 씨의 매력 하루 종일 손꼽아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제 매력은 제 입으로요. 어때요? 제가 얘기할까요? 하늘 씨가 대신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슴이 이렇게 설렐 정도로 너무 너무 매력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외모적으로 이미 그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정말 그래? 아니, 근데 저는 정말로 매력이 없는 게 아니 정말로 매력이 저는 없는 게 저는 사실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력이 걱정하지 마. 유승호 씨 존재 자체가 매력이에요. 자, 이제는 아시아의 프린스로 떠오른 한류 프린스 장근석 씨. 아시아를 사로잡은 장근석 씨의 매력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유분방함 아닐까요? 좋아요. 매력 카페에 이어서 당당히 셔플 댄스를 즐기는 자유로운 영혼 장근석 씨 역시 최고예요. 잘 자라도 너무 잘 자라준 훈훈한 두 사람 유승호 장근석 씨.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부러워 부러워. 지금까지 연애수첩 박태원이었습니다.